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영상 찍으면서 제가 하월시야 종류 중에서 이 아이를 제가 꺾어서 며칠째 방치하고 있던 말린다는 핑계도 있지만 제가 바빠가지고 며칠째 심어주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다 말랐죠. 물기가 하나도 없죠. 이거 봐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마르도록 놔뒀던 거 오늘 분에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에 수분이 참 많아요. 얘들이 거의 여기 속에 다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얘들이 물을 싫어하지 않아요. 물을 안 주면 이렇게 조금 쪼글쪼글거리는 것 같이 주름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또 물을 주면 탱탱하니 또 탱글탱글 예뻐지고 하는 그런 하월시아 종류. 그늘에서도 아주 잘 크는, 베란다 안쪽에서도 아주 잘 크는 그런 아이랍니다. 우리 다육이 키우다 보면 거실에 놓고 보고 싶어 뭐 이런 다육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요렇게 밖에 요렇게 있는 아이들은, 햇빛 보는 아이들은 거실에 들여놓으시면 콩나물처럼 키만 크고 막안 이뻐져요. 그래도 요런 아이들은 그나마 그늘에서 햇빛 안 보고, 오히려 햇빛 속으로 내놓으면 색감이 까맣게 되고 변색되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원래 얘들은 요렇게 초록초록한 것이 매력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아이를 심어 볼 텐데요. 어머야, 하다 보니까 또 얘가 너무 예쁘게 또 빵긋이 웃고 있네요. 어머, 너무 귀엽죠? 파필라리스라는 아이인데 꽃이 참 예뻐요. 꽃 피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또꽃 피어서 오래 있어주는 귀여운 아이랍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선물로 보내야 되겠어요. 요 종류가 제가 또 얘기하다가 또 3000% 빠지네. 일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파필라리스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고, 꽃이 이렇게 꽃이 참 오래가요. 깔끔하니 오래가는 꽃도 오래가고, 또 완전 햇빛에 내놓지 않아도 이렇게 창가 정도 햇빛에서 꽃을 잘 피워주는 착한 파필라리스입니다. 요 아이는 어디서 딸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콩분에 심어줬더니 요렇게 예쁘게 빵긋이 웃으면서 기쁨을 주네요. 사슬 고만 털고요. 다른 사슬이 길었습니다. 우선 밑에 이제 배수층으로 깔개를 깔고 마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다육 혼합토, 상토 좀 섞인 다육 혼합토를 중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마사로 이렇게 마무리 마사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이 아이들을, 이 잎들을 그냥, 지금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긴 아이들은 조금 꽂아놓고, 얘들은 그냥 들어갈 만한 뿌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살짝 묻어놓는 형식으로, 꽂아놓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바위솔 심을 때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이 아이들은 물도 싫어하지 않고 방근에서도 잘 크고, 요 조금 큰 아이들 중심에 잡아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이렇게 끝에 아이들은 이렇게 떼버릴게요. 흙 속으로 조금 묻히기 위해서. 뽀송뽀송하죠. 여기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자구들이 다 크면 굉장히 좀 풍성하겠죠. 지금 이것만 해도 분위기 가득 찰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요. 이 아이는 너무 커서 여기 심기에는 좀 부담일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다른 작은 아이들과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만한 사이즈를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비슷한 합식을, 이것도 일종의 합식이니까 너무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면 조금 언밸런스 하겠죠. 얘들이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뿌리가 없는 아이들을 심어놓고 바로 물을 주면 아무래도 말렸다고, 며칠을 말렸다고 해도 썩기가 쉽겠죠. 뿌리 있는 애들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지만 항상 분갈이 하고 나서는 또 며칠, 또 얘들이 며칠 시간을 두고 물을, 첫물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들은 더군다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한 최소 한 일주일 정도 저는 물을 안 줄게요. 물을 주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때 엉덩이만 살짝 3분의 1 정도 물이 찰 정도로 그 정도 물을 주고 또 한 3, 4일 뒤에 한 번 더 엉덩이 반쯤 담궈주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지난 다음에나 한번 뿌리에 이 줄기에 물이 갈똥말똥 할 정도로 물 조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분갈이 했을 때는 한 5일, 3일에서 5일 전후, 아주 바짝 마르면 조금 더 빨리 주고요. 그리고 바짝 마른 아이 분갈이 하지 마시고, 분갈이 할 때는 어느 정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분갈이 해주는 것이 애들 뿌리 활착 할 수 있는데, 뿌리 활착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컨디션 안 좋은데 애들 막 들쑤셔가지고 막 분갈이 해놓고 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난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세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물도 너무 마르지 않게 해준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나눠서 물을 줄 수 있도록 제가 그 소스통 같은 걸 보통 제가 이 작은 아이들 물 줄 때는 소스통 같은 걸로, 이 물을 줄 때는 이 가장자리 부분으로, 더군다나 뿌리가 없거나 아니면 분갈이 한 지가 오래 안 된 아이들은 이게 가장자리 요 사이사이로 물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흠뻑 말고요. 조금씩 주면 뿌리들이 물을 찾아서 뻗으려는 그런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뿌리 발근을 유도한다고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물을 그렇게 하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첫물은 최소 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최소 한 일주일 후에 엉덩이 한 절반 안 되게 조금, 그다음 한 3, 4일 뒤에 조금 더, 그 다음에 한 최소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뿌리에 물이 닳똥 말똥 이렇게 물 주시게요. 뿌리 썩지 않게, 뿌리 내림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뿌리들에게 갈급하게 물을 찾아오도록, 뿌리 내릴 때 물을 막 찾아 헤매도록 만들면 뿌리를 빨리 뻗으라고 얘들 하겠죠.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월씨야 이렇게 잘라놨던 아이들 오늘 분에 앉혀줬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또 다른 분에서 올려줘서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새끼를 잘 치기 때문에 옆에 이런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심어놔도 바위설처럼 가득 차일 수 있답니다. 참고로 이 아이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사다 놓고 쓰지 않았던 뿐이다. 오늘 쓰게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